탈원전 정책으로 몸을 움츠렸던 두산중공업이 신성장 동력을 제시했습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해온 LNG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에 성공한 겁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가스터빈 독자 모델 보유국에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두산중공업이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가스터빈의 국산화를 목표로 두산중공업을 중심으로 13개의 중소기업 등이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연내 성능시험까지 마무리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독일,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이 기술을 보유한 다섯 번째 나라가 됩니다.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은 기계공학의 꽃이라 불릴 정도로 소재와 열 처리, 정밀 가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초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자체로 개발한 환경 친화적인 저낙서 연소기 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내 발전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스터빈은 총 149기. 이는 전량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으로 가스터빈 구매 비용만 약 8조 1천억 원에 유지 보수 등을 포함하면 총 12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새로 건설될 발전소에 이번 국산 터빈이 도입되면 10조 원의 수입 대체 효과가 발생할 전망입니다. 두산중공업은 가스터빈 사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선정해 2026년까지 연매출 3조 원을 달성한다는 전략입니다. 저희가 향후 202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는 연매출이 약 3조 원, 그리고 연간 3만 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를 창출하는 저희 중공업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